발언문 모든 생명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부처님, 일심으로 합장하며 부처님의 깨달음과 대자대비하신 원력을 찬탄합니다. 본 원력을 생명으로 하시는 제불보살님이시여, 당신의 커다란 위신력으로 이 자리의 불제자 신도 신행단체에게 용맹정진과 정법 구현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처님, 바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탐욕과 미움에 비롯한 전쟁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땅, 이 사유에서도 갈등과 미망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살님의 가피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보건대 누구를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무명의 그림자에 가려서 이웃과 차연을 잇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평화, 서로를 보살피는 공생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연민과 자애, 평등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사람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의 빛이 비치기를 발원하옵니다. 무중생이 안온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서운을 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인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성장 번영하고 전라북도 불교는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갚고자 하옵니다. 한 줄기 신심까지도 부처님께서 가피로 내려주소서. 차별과 갈등을 넘어 불국 정토를 향한 마음 또한 부처님의 지혜로움에 완전히 의지하겠습니다. 대승보살의 서원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겠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